이집트 미스터리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와 아틀란티스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피라미드를 포함한 이집트 문명은 당시의 지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의 문명도를 그래프화시켜보면 이집트의 전성기 때 그래프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이집트 문명을 외계인이 건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죠. 한 세기는 건너뛴 듯한 그들의 기술력은 실제로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집트 역시 어딘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집트 문명에 관한 기록 중 아틀란티스와 연관되어 있는 실제 기록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그저 신화 속의 섬 혹은 전설 속 잃어버린 도시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는 아직 그 어떠한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아틀란티스 대륙이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지브롤터 해협 주변국들의 고대 문헌에는 헤라클레스 두 기둥 넘어 거대 국가 전설이 등장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기둥은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큰 바위산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거대 국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러한 문헌들이 지칭하는 것이 아틀란티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 기록된 유일한 서적은 플라톤이 집필한 크리티아스인데요. 플라톤은 조상인 솔론으로부터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대서양 바다 위에 존재했던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에 매료된 그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집트까지 찾아갑니다. 솔론에게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사람이 이집트의 신관이었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집트로 가서 성직자 코노피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실존을 확인한 플라톤은 이집트 기둥에 기록된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집트는 이미 오래전에 아틀란티스와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꾸며낸 말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당시 플라톤은 철저하게 입증된 자료만을 위주로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팩트체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집트로 찾아간 것만 보아도 사실에 대한 그의 집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주변국들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붕 떠버린 이집트 문명의 기술력 뒤에는 정말 아틀란티스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틀란티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미국의 저널리스트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1882년 집필한 아틀란티스 홍수 이전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핑크스와 같은 이집트 문명이 뛰어난 형태로 완성되어 역사에 등장했던 것은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스핑크스가 지어진 시기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는 기원전 9600년경입니다. 6000년이 넘는 시간차가 발생한 것이죠.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하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새 피라미드 위치는 오리온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피라미드들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스핑크스 역시 천문학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스핑크스는 사자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에서 기원전 8800년경 사이의 사자자리는 스핑크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개의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를 따서 만들어진 것처럼 스핑크스도 사자자리를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스핑크스 건설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인 기원전 1만 년경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와 스핑크스의 건설 시기는 맞물리게 되죠. 스핑크스 아래에 아틀란티스의 비밀 문서가 묻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거 케이시가 생전에 했던 예언입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입증이 없는 말 그대로 예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직접적인 탐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1991년 로버트 쇼크 박사는 지진 탐지수를 이용해 스핑크스를 조사하던 중 스핑크스의 두 발 사이 지하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스핑크스 미스터리는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였는데요. 실제로 스핑크스 측면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 터널이 발견되기도 했고 스핑크스 바로 앞에 땅 아래에 정체불명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지하 공간의 추가 발굴 및 원격 탐지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탐사를 금지했기 때문이죠. 비밀 터널은 아예 입구를 봉쇄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당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돌았는데요.
때문에 스핑크스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비밀 터널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미의 고대 문명과 이집트의 고대 문명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피라미드와 태양신이 존재하며 홍수와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미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모양은 다르지만 시공법과 지어진 시기, 담고 있는 수학적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드넓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비슷한 문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는 이러한 내용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를 통해서 대서양을 에워싸는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정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설한 걸까요? 스핑크스 아래에 있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방과 비밀 터널, 그 속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12년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에리는 1988년에 이집트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 몇 장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공개 즉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손가락의 길이가 무려 35cm에 달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손가락 길이가 10cm 내외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35cm의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큰 길이였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로 추정한 신장은 무려 4m 50cm에 육박했죠. 여행 당시 카이로 북서쪽 비르후카에 위치한 농가에서 독을 끈 노인과 만났던 적이 있다. 그는 낡은 헝겊 조각에 쌓인 곰팡내 나는 손가락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그 거대한 손가락은 아무리 보아도 인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사들이지는 못했지만 300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다. 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손가락은 1962년도 기자 지역의 한 고분에 몰래 침투하여 도굴해 온 거인의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지폐와 비교해보면 그 거대한 크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노인은 스위스의 전문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서와 직접 촬영한 엑스레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인의 유해였을까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인의 흔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레크미르 고분 벽화에는 유독 거대한 사람들의 그림이 많은데요. 커다란 크기의 돌을 옮기는 사람, 기린과 신장이 비슷한 사람, 배를 미는 거대한 사람 등 평범한 일반인과는 체격이 월등히 달라 보이는 거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크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작게 그린 것일 확률이 높다며 거인설을 일축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의문점들은 남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째서 벽돌을 나르고 배를 미는 등의 중노동에 속하는 일을 한 걸까요? 또한 거인들의 크기는 대략 4에서 5m 정도로 일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공통점일까요?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설 방법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이용했다, 모래 언덕을 만들어 돌을 굴려 이동했다 등 그럴싸한 가설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정설로 통하는 건 명확히 없다고 하죠. 돌 자체는 석회암으로 가공하기 쉬웠다고는 하나 그 이동 방법과 건설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돌 하나의 평균 무게는 대략 2.5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톤 트럭의 2배를 넘는 무게인데요. 피라미드 건설에는 230만 개가 넘는 돌들이 사용되었으며 크기가 제일 큰 쿠프왕 대피라미드의 경우 147m까지 돌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과연 모래 언덕을 높게 쌓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연구학자 하르토 도스는 나일강과 모래 언덕만으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것이라면 최소 10만 명의 일꾼과 20년의 건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쿠프왕 대피라미드는 그 배에 가까운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하죠. 이러한 피라미드의 비상식적인 크기와 건설 방법은 단 하나의 가설로 전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거인이죠. 이것은 이집트의 기자 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입니다. 돌을 움켜쥘 때 남은 듯한 이 지문의 크기는 굉장히 거대했다고 하는데요. 지문으로 추정한 손가락의 길이는 대략 35cm, 손가락의 길이로 예측할 수 있는 신장은 4에서 5m라고 합니다. 스포에리가 공개한 손가락 유골과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는데요. 해당 돌은 실제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회암의 일부였으며 단순하게 돌이 패인 흔적이 아닌 실제 사람의 손가락 형태와 미약한 지문의 잔재 확인이 가능한 역사적 사료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자 지역은 예로부터 거인에 대한 전설이 특히나 더 많았던 지역이라고도 하죠. 이집트 피라미드의 정밀도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건축술은 적어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명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쿠프왕 대피라미드의 건설 시기는 이집트 사왕조 시기였다고 전해집니다. 피라미드라는 고도의 건축물을 남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역사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의 능력을 가진 천재 기술자라도 나타난 걸까요? 이상한 것은 피라미드뿐만이 아닙니다. 스핑크스 역시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스핑크스를 조사한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꼽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스핑크스에서 눈과 비와 같은 물로 인한 침식 흔적이 관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핑크스가 습한 기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핑크스가 위치한 고원은 기원전 3000년 이래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내리는 비 정도로는 정교한 건물에 침식을 발생시킬 수 없는데요. 해당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기는 기원전 1만 년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집트의 유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거인 문명에 의해 건설된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고대 거인 문명 이론은 현재까지 이런저런 토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프란시스 챔폴리오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미스터리를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일리 있는 해석은 이것의 주인이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집트의 거대하고 뛰어난 문명은 정말 거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잠들어 있는 고대 도시 이집트.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거대하며 가장 신비로운 풀리지 않은 비밀들을 잔뜩 품고 있는 고대 건축물이죠.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고대 유적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역사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48년에 이집트를 방문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책에 기록하였죠. 역사의 이집트 기록 중에는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12왕은 공동으로 기념물을 남기기로 하고 모이리스 호수 남쪽 아거의 도시 근처에 미궁을 지었다. 나도 직접 이 미궁을 보았는데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건축물이었다. 미궁의 규모는 피라미드를 능가했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토대로 미궁의 건축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총 3,000개가 넘는 방들이 상하층에 나눠서 존재하였다. 상층을 직접 걸으며 둘러보니 실로 인간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장관이었다. 고대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거대 미궁이 존재했다는 놀라운 기록인데요. 헤로도토스는 저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객관적이기로 유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두 눈으로 본 것과 남에게 전해 들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는 현대에 와서도 사실에 근거한 기록서라고 평가받고 있죠. 놀라운 것은 미궁에 관한 기록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집트의 미궁은 고대 역사가들이 작성한 문헌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멘데스 왕은 미궁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묘지를 지었다. 미궁은 엄청난 규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술성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을 쉽게 여기고 들어오는 이는 절대 출구를 찾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미궁의 건축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디오도루스의 이집트 미궁에 관한 기록은 헤로도토스의 기록보다 400년이 늦습니다. 즉 헤로도토스가 직접 기록을 한 시점부터 디오도루스가 400년 뒤에 방문을 할 때까지는 미궁이 건재하게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디오도루스와 같은 세대를 공존했던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도 이집트에서 목격한 미궁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라미드와 비슷한 미궁이 있는데 그 옆에는 미로를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었다. 안내원 없이 구경을 하다가는 영영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는 미로였다. 모든 방의 천장이 하나의 거대한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다른 시대에 쓰여진 문헌들은 모두 이집트의 미궁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규모의 미궁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미궁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기원후 1세기경 로마의 역사가 가이우스 플리니우스가 작성한 박물지 3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달로스의 미로는 이집트의 미로와 비교했을 때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90계단을 내려가야 나오는 회랑에는 왕의 조각상을 비롯한 온갖 혐오스러운 형상들이 있다. 고대 역사가들이 설명하는 미궁의 모습은 큰 틀은 같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가 미궁의 거대했던 규모와 출입 금지로 구분된 구역의 존재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였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미궁은 선조들의 무덤이 보관된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이집트의 왕족이 아닌 외부인이 미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 기준과 범위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면서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에도 차이가 생긴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하층을 아예 둘러보지 못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미로라는 요소는
매 기록마다 등장하는데요. 이 미궁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능가했다는 거대 미궁은 이집트 어디에 존재했던 걸까요?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 인원들로 구성된 역사연구팀 마타아는 문헌 기록들을 토대로 미궁의 위치를 이집트 카이로 남쪽의 하와라 지역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아메넴하트 3세의 피라미드 앞에 도착한 그들은 피라미드 남쪽 지하에 미궁이 있을 것이라 특정하였는데요. 모래에 의해 미궁이 땅 밑 깊숙이 묻혔을 거라고 예상한 그들은 지층을 뚫고 촬영하는 지면 투과 기술을 이용해 지하를 촬영하였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하 10m 아래에 일정한 모양의 화강암 구조물이 보였던 것인데요. 화강암들은 마치 인공적인 미러처럼 서로 얽혀 있었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거대했습니다. 마타하 연구팀은 바로 이곳이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미궁이라고 확신하였죠. 하지만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중지할 것을 명했기 때문인데요. 국가 안보 제재를 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에 마타 연구팀은 이집트 정부 측에 정식으로 조사 허가 요청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메넴하트 3세 피라미드 앞에 있는 것이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미궁일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미궁은 없다라고 말하며 현재까지도 조사 재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요. 미궁의 존재를 믿는 학자들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며 미궁 전체가 모래에 깊게 파묻혀버린 것이라 주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핑크스 역시 지금까지 무려 4번이나 모래에 파묻혔다 나왔다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건축물 전체가 모래에 잠기는 것은 사막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최근 17세기에 고대 이집트 연구자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어가 그린 스케치가 뒤늦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스케치가 기록에 나오는 이집트의 미궁 구조와 상당히 닮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케치가 정확히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 어딘가 존재한다는 거대 미궁, 피라미드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어쩌면 그곳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영국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놀라운 내용의 기사가 실립니다. 이집트의 쿠프왕 대피라미드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공동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존에 알려져 있던 3개의 방 외에 또 다른 방이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죠. 이것은 1800년대 이후 200년 만에 발견된 피라미드의 새로운 내부 구조였습니다. 공동은 총 2개였는데 큰 것은 그 길이가 최소 100피트, 즉 30m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대피라미드 내부에 비밀의 방이 숨어있다는 가설과 의문은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발굴의 한계로 인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발전한 과학기술과 발굴 장비들 덕에 손을 쓰지 않고도 유적의 내부를 스캔하는 최첨단 기술들이 생겨났고 그 덕에 전에는 탐사할 수 없었던 여러 부분들을 가상의 이미지로 남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이번 조사에서도 뮤어그라피라고 불리는 첨단 스캔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조사하던 국제연구팀은 우주선의 부산물인 뮤온을 이용하였는데요. X선과 비슷하게 암석을 관통하는 뮤온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죠. 이를 통해 피라미드를 자체적인 이미지로 재구성하였고 그렇게 재구성한 피라미드 내부 지도에서 그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부 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발견이다. 이 방이 지닌 가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다.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의 설립자인 메흐디 타유비는 이것이 피라미드 건설 초기 때부터 여태껏 숨겨져 있었던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브리스톨 대학의 이집트 학자 에이다 도스는 이 공간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확률은 적지만 피라미드 건축 기술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피라미드 안의 빈 공간은 분명 그 존재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피라미드의 건축 방법이나 설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죠. 스캔 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탐사 기술입니다. 이로 인해 피라미드의 다양한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쿠프왕 대피라미드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돌들이 다른 돌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높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돌들은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님에도 다른 돌들에 비해 온도가 6도나 높은 것이 관찰되었는데요. 이것은 초자연현상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오던 보테스 현상과 연관성을 보이기도 하였죠. 보테스 현상이란 지구 곳곳에 자연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일종의 가설입니다. 고대인들이 그러한 지구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점에 피라미드나 스톤헨지 같은 거성 유적을 세운 것이라는 가설도 있죠.
학자들은 피라미드 내부의 고온 핫스팟이 이번에 발견된 빈 공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비밀 공간에 자체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요? 이집트 연구학자인 알렉스 휘테커는 이러한 비밀 공간이 대피라미드 지하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피라미드 지하 통로는 도중에 끊겨 있어 그 이후로는 탐사되지 못했는데요. 휘테커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막혀있는 것이거나 다른 통로 혹은 감춰진 길이 있을 거라고 말하였죠. 그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피라미드를 직접 방문하여 남긴 기록을 예로 들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남긴 피라미드 기록 중에는 굉장히 기이한 구절이 존재하죠. 피라미드 안에 존재하는 지하 방을 위해 쿠프는 나일강에서 수로를 끌어왔다. 이러한 기록은 고대 로마의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지하는 수갱을 통해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었다. 쿠프왕 대피라미드에 대해 언급하는 최초 기록들은 이렇듯 피라미드의 지하방과 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이 남긴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피라미드의 지하 공간에 대한 가장 최근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쯤인 1817년 기록입니다. 당시 영국의 총영사였던 헨리 솔트가 기록한 회고록에서 비슷해 보이는 듯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죠. 헨리는 이탈리아의 탐험가 조반니 카빌리와 함께 피라미드 지하 내부 수백 야드를 탐험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세한 증거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는 분명 피라미드 지하에 어떠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휘테커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지하 세계가 피라미드 어딘가 물질적으로 건설되어 신성시되었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집트 당국과 다른 학자들의 반박을 받으며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지는 피라미드 내부 공간 가능성으로 인해 다시 주목받았죠. 국제연구팀은 이러한 비밀 공간들을 조사하기 위해 피라미드 내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로봇을 투입시키는 계획을 추진, 시행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과 고대 비밀,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45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은 그 안에 무엇을 숨겨놓은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이집트 제18왕조의 10번째 왕 아크나톤. 그는 이집트 최고 미인 네페르티티의 남편이자 황금 마스크를 쓴 소년왕 투탕카멘의 아버지이며 죽음 이후 이집트 역사에서 모든 기록이 삭제된 수수께끼의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라오 외계인설 의혹에 휩싸인 미스터리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이토록 치밀하고 완벽하게 기록이 지워진 파라오는 아크나톤뿐이다. 역사 속에서 인물이 사라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그 존재를 지워야 하거나 정체를 감춰야 하거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반박하며 아크나톤이 그저 신을 살해한 죄로 기록이 말살되는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즉위와 동시에 이집트의 다신교를 금지하고 유일신 아템만을 숭배하도록 종교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이집트인들은 수백 년간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등 여러 고대 신을 섬기며 자신들의 파라오도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신을 믿는 게 금지되고 존재 자체가 낯선 정체불명의 신 아템만을 섬기라는 명이 떨어지죠. 이집트 신화에 이미 제5왕조 때부터 주신으로 모신 창조주이자 태양신인 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등장한 태양신 아테니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지만 강력한 것으로 이집트의 사원과 신전에서 고대 신들의 그림과 조각상이 사라지고 아테니 그 위에 새롭게 그려졌죠. 그런데 그림 속 아테네 모습이 어딘가 이상한데요.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이 아닌 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원반의 형상을 하고 있죠. 광선을 쏘아내는 구체 안에는 누군가 타고 있는 듯 작은 실루엣도 그려넣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한 작품이 아니라 아테네를 그리거나 묘사한 기록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혹자는 아테네 현대의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아크나톤이 신이었던 아텐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묘사한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 아텐뿐이다. 나는 낮에도 밤에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 아크나톤의 통치 당시 적힌 고대 시에는 아크나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과 만났다라는 구절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외계의 존재가 아크나톤에게 이집트 통치와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언을 하였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아크나톤이 그들을 아텐이라는 명칭으로 신격화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죠. 사람과 모든 크고 작은 동물, 다리로 걷는 것과 날개로 나는 것, 이집트 온 대지의 주인 아텐이여 당신만이
이 별의 주인이시나이다. UFO를 닮은 유일신 아텐. 그것은 그저 고대인들이 섬기던 가상의 신이었을까요? 혹자는 그가 단순히 영향을 받은 것을 넘어 유전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내내 자신의 모습을 미화하지 말고 그대로 그리라고 명령했는데요. 벽화, 초상화, 조각상에 남아있는 아크나토는 위아래로 길쭉한 두상, 가늘고 긴 손가락, 불거져 나온 가슴과 배, 얇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파라오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죠. 외계의 영향을 받은 존재가 한때 이집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후의 파라오들이 아크나톤, 아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심지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했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이집트와 관련된 음모론 중 하나로 여겨지던 이러한 의혹은 왕가의 계곡에서 정체불명의 미라가 발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1907년 1월 6일 고고학자 에드워드 에이런은 고대 이집트 왕족이 묻혀있는 왕가의 계곡 지역을 조사하던 중 암석 아래 숨겨져 있던 지하 무덤을 발견합니다. 무덤의 입구는 이중으로 봉인된 상태였으며 벽면엔 이집트 왕실의 인장이 찍혀 있었죠. 에드워드는 무덤의 규모로 볼 때 아멘호텝 3세의 아내 티위 왕비의 무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매장실에서 여성 왕족의 것으로 보이는 금박을 입힌 관이 발견되며 발굴단은 흥분에 휩싸이죠. 하지만 관이 열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미라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얼어붙고 맙니다. 관 속에는 이미 부식이 상당히 진행돼 몸과 머리가 분리된 미라가 들어있었다. 그 머리가 인간의 것이라고 보기엔 비정상적으로 길고 컸다. 미라의 보존 상태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부식돼 성별이나 연령대조차 추정하기 어려웠죠. 다만 보통의 인간과 뼈 모양이 다르다는 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였는데요. 특히 뒤통수가 비정상적으로 붉어져 나온 두개골은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감식 기술이 없던 당시에 발굴단이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적었죠. 에드워드는 발굴 현장에 동행한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해당 미라를 분석한 뒤 이는 기형적인 뼈 구조를 가진 여성의 미라일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남성 생식기의 흔적이 없으며 골반뼈가 넓고 가슴 위에 팔을 포갠 자세가 여성 미라 특유의 자세라는 것이 이유였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미라의 신분은 끝내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관 속에는 섬세하게 세공된 황금 독수리 가슴 장식 등 다수의 부장품이 들어있었지만 무덤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무척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이집트는 기록이 풍부한 국가로 사람이 죽으면 매장실 벽면에 그의 업적이나 추도문을 새겨넣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미라의 무덤에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죠. 함께 매장된 4개의 캐노피 항아리도 발견됐으나 누군가 항아리 위에 새겨져 있던 상형 문자를 작정하고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차 발굴 조사가 진전 없이 끝나고 몇 달 후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해부학자 그래프턴 스미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밀 조사 결과 미라는 여자가 아닌 25세 전후의 젊은 남성으로 밝혀졌다. 두개골 등 뼈가 기형적인 건 왕실의 근친혼으로 인한 증후군으로 추정된다. 저명한 학자인 그가 미라의 성별을 남성이라고 특정하면서 상황은 예기치 못하게 전개되는데요. 비밀리에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무덤의 주인이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사라진 수수께끼의 파라오 아크나톤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된 거죠. 사망 당시 40대였던 아크나톤의 뼈라고 보기엔 너무 젊고 두꺼웠으나 여러 질환이 뼈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차 발굴 당시 발견된 벽돌에서 아크나톤의 왕명을 새긴 자국까지 발견되면서 주장은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학자들은 미라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외국인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를 검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 일이다. 이집트 정부는 미라의 국외 반출은 물론 외국인에 의한 연구를 전면 금지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미라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러던 2010년 유전자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자 이집트 정부는 국내 연구진에 한해 DNA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요. 왕가의 묘지에서 발견된 미라와 투탕카멘의 미라의 DNA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미라가 부자 관계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크나톤의 미라가 세상에 발굴된 지 10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찾게 된 것이죠. 그 이후 투탕카멘 미라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이나 생존 모습을 추적하기 위한 현대적이고 광범위한 DNA 연구와 검사가 진행되었지만 의아하게도 아크나톤 미라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연구 허가를 요청했지만 이집트 정부는 이를 모두 거절했죠. 이런 확고한 태도로 인해 의혹이 더해가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됩니다. 이집트 카이로 소재 한 대학교 비교 유전체 연구팀이 이집트 파라오들의 DNA 샘플 9개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유전자에서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된 흔적이 발견됐다. 유전자 조작 가능성이 발견된 DNA 샘플은 바로 KV-55 무덤, 즉 아크나톤 미라의 것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연구진은 PCR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 이상을 감지하고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DNA와 상이한 구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이런 결과가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 중 다른 우주에서 온 존재에 의해 유전자 조작을 받은 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죠. 충격적인 그의 주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인용, 보도됐지만 아직 학계에 정식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아크나톤은 외계인에 의해 유전자가 변형된 하이브리드였을까요? 그렇다면 유일신 아테는 어디서부터 유래된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737년 덴마크의 해군 사령관이었던 프레드릭 노르데는 국왕이었던 크리스티안 6세의 명령으로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그는 국왕의 요청에 따라 이집트의 사회상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노르데는 이집트의 신비로운 문명에 금세 매료되었고 자신의 탐험을 훗날 책으로도 출간하기 위해 유적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스케치로 남겼죠. 기자 고원에 도착한 그는 4000년 전 지어진 거대한 피라미드와 마주합니다. 세계 각국을 오고 가며 다양한 문화를 겪었던 그였지만 이처럼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유적은 단연코 피라미드가 처음이었죠. 노르데는 곧장 스케치로 자신이 본 피라미드들을 그려냅니다. 쿠프왕 피라미드, 카프레왕 피라미드, 맨카우라왕 피라미드까지 3대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기자의 피라미드들은 현재까지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고대 이집트의 흔적이기도 하죠. 노르데는 탐험을 마치고 고국인 덴마크로 돌아가 자신의 여행 일지와 스케치를 담은 책 이집트와 누비아 여행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근대로까지 전해지며 역사가들이 당대의 이집트 문명을 연구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르데의 저서를 조사하던 학자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노르데이 스케치한 기자 고원에 알려진 세 개의 피라미드를 제외한 또 하나의 피라미드가 존재했던 것인데요. 해당 피라미드는 3대 피라미드 바로 옆에 있었으며 좀 더 작은 규모로 그려져 있었죠. 노르데의 저서에는 두 개의 스케치 외에 직접 보고 기록한 묘사도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피라미드는 크기는 훨씬 작지만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화강암보다 더 검고 다루기 힘든 돌로 지어졌으며 이로 인해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전체가 검은 빛을 띠고 있다. 정상의 회담에는 거대한 노란색 돌이 올려져 있는데 그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검은색 몸체로 인해 노란색의 상징부는 더욱 눈에 돋보였다. 이후 정체가 불분명한 해당 네 번째 피라미드는 블랙 피라미드라고 불리며 학계의 논란과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피라미드가 아닌 산과 같은 자연 지형을 묘사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기자 고원에는 그것과 일치하는 모습의 지형은 물론 피라미드 외 삼각뿔 모양의 건물 또한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에 학자들은 실제했던 역사와 유적이라는 전제하에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집트에서 채굴할 수 있는 암석 중 검은색을 띠는 바위들의 후보도 마땅치 않았던 데다가 해당 바위들은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거대한 구조물을 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죠. 고대 이집트의 기록 속에서 관련 지을 수 있는 구조를 찾아보려고도 했으나 이집트의 역대 피라미드 유적들 중 검은색으로 완성되어 기록된 피라미드는 전례가 아예 없었습니다. 어째서 단 한 개의 피라미드만 검은 빛으로 조각하여 완성한 건지 그 검은 돌들은 어디서 유래한 건지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다는 노란 돌의 정체는 무엇인지 학자들은 가진 조사와 추론을 거듭해 보았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나오지 않았죠. 이에 몇몇 학자들은 이것이 왕의 무덤이 아닌 일종의 위성 피라미드였을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성 피라미드란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 주위에 건설된 작은 각부령 구조물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실제로 기자 고원에는 이러한 크고 작은 위성 피라미드 집단군을 관찰할 수 있죠. 하지만 이집트의 고문원상 기록된 피라미드형 구조물의 위치, 현대에 와서 재측량된 위성 피라미드군 좌표 등을 전부 대입해 보아도 노르데니 스케치한 위치와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랙 피라미드는 3대 피라미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뿐이지 위성 피라미드라고 불릴 만큼 작은 규모 또한 아니었는데요. 노르덴의 기록에 따르면 네 번째 피라미드는 가장 높은 크기의 피라미드보다 약 100피트가량이 낮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일 거대했던 쿠프왕 피라미드의 높이가 140m이니 100피트, 즉 30m가 더 낮다면 대략 110m의 크기를 가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스케치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눈으로 보고 남긴 기록이다 보니 원근법에 의해 실제보다 훨씬 작은 것처럼 묘사된 부분도 감안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블랙 피라미드가 다른 3대 피라미드와 동일한 왕의 무덤일 높은 가능성을 시사했죠. 하지만 이후로도 해당 피라미드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기록도 정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3대 피라미드와 동일하게 이집트 사왕조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측만 될 뿐이었죠. 노르덴이 눈으로 보고 그린 스케치 두 점 외에는 기록이 없다 보니 위치 또한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2020년 3월 이집트 역사가인 매튜 시브슨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기자 고원에는 제4피라미드, 즉 블랙 피라미드가 존재했고 그것은 잃어버린 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매튜는 기존에 주장되었던 위성 피라미드 설에 반박하며 그 증거로 노르덴의 스케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노르덴은 두 점의 스케치 모두 자잘한 위성 피라미드들은 제외하고 거대한 왕조의 피라미드들만 곤란해 그렸습니다. 이것은 노르덴이 왕의 무덤으로 추앙받는 피라미드와 그렇지 않은 피라미드형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되죠. 그는 불분명했던 블랙 피라미드의 위치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노르덴의 스케치에는 피라미드들이 정서 쪽이 아닌 남서쪽을 바라보 보는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네 번째 블랙 피라미드는 고대 두귀리라고 불린 나일강 인근 강가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튜는 블랙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었다는 노란색 돌은 일종의 조각상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피라미드 최상단에 신의 모습을 커다랗게 조각해 넣기 위해 사전에 미리 가져다 놓은 돌이라는 것인데요. 특정 이유로 인해 조각 작업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또한 그는 해당 블랙 피라미드가 다른 피라미드와 색, 재료, 크기가 달랐던 것을 근거로 사왕조 이전에 건설된 훨씬 오래된 피라미드일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집트 이전의 문명이 남겨놓은 초고대 유적의 흔적일까요? 매튜는 이집트의 고문헌 기록을 토대로 블랙 피라미드는 1759년 10개월에 걸쳐 해체된 후 인근 도시였던 카이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했는데요. 블랙 피라미드에 대한 문헌 기록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해체 사유나 피라미드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도 더 찾을 수 없었죠. 이집트 기자에 존재했다는 검은 빛을 띠는 네 번째 피라미드, 현재는 사라져버린 그곳에 과연 어떠한 비밀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기록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신화, 철학, 명언, 시, 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글들이 무덤, 오벨리스크, 파피루스, 도자기 등에 새겨져 있죠. 그중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산문을 꼽자면 난파당한 선원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야기는 람세스의 명을 받아 원정에 나섰던 총독이 실패한 후 집에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원정 실패에 대한 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는 그에게 한 신하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죠. 저는 오래전 150인의 애굽 원정대의 선원으로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항해 중 폭풍을 만나 조난당하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섬에 홀로 떠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섬엔 바위만한 무화과와 포도가 열리고 사람보다 큰 물고기와 새가 가득했습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신들께 제를 올리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며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길이 30규빗이 넘는 거대한 뱀이 나타났습니다. 눈은 청금석처럼 시리게 빛났고 몸 전체는 금빛 비늘로 뒤덮여 있었지요. 거대한 뱀은 신하에게 어떻게 섬까지 오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신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뱀은 자애로운 목소리로 타이르죠. 작은 자여 두려워 말라. 나는 이 땅 푼트의 주인이니라. 이 땅엔 없는 것 없고 온갖 좋은 것 가득하도다. 너는 여기서 부족함 없이 지내라. 넉 달이 지나면 배가 올 것이요. 그 안에 너를 아는 자가 타고 있으리라. 너는 배를 타고 두 달 안에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묻히리라. 뱀의 예언대로 넉 달 뒤 구조선이 도착합니다. 신하는 머리를 조아리며 고향으로 돌아가면 람세스께 거대한 뱀의 권능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 고하겠다고 말하죠. 이에 뱀은 작은 인간의 나라에 푼트의 이름을 좋게 알리라고 명하며 향신료, 유향, 상아, 그레이하운드,
개코 원숭이 등 섬에서 나는 동식물과 온갖 종류의 보물을 선물로 내려줍니다. 이후 이집트로 돌아온 신하는 람세스에게 그간의 일을 보고하였고 원정대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미지의 섬을 발견한 공을 인정받아 제국의 관료로 임명되었죠. 이집트판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리게 하는 난파당한 선원 이야기는 이집트 중왕국 시대인 기원전 1900년경부터 널리 읽혀온 일종의 전래동화인데요. 러시아의 이집트 연구가 블라디미르 골렌이시 셰프가 1881년에 해당 내용이 상형문자로 기록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주목할 점은 해당 기록의 분야를 무엇으로 구분할지를 놓고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전래동화 같은 픽션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탐험일지나 인물전기 같은 논픽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 속에 등장하는 푼트가 가상의 섬이 아닌 실존했던 고대 국가임을 시사하는 역사적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집트 구왕국의 여러 텍스트에서 푼트는 신들의 땅 혹은 황금의 나라로 언급된다. 이집트인들은 푼트를 인류의 기원지로 믿었으며 신들이 거하는 나라 타 네티제르와 동일시 여겼다. 놀라운 것은 전설에나 나올 법한 신들의 나라와 수세기 동안 교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들과 무역을 했던 것일까?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기원전 2400년부터 1152년에 이르기까지 신들의 땅이라고 언급된 푼트에 여러 차례 무역 원정대를 보냈으며 온갖 진귀한 보물을 수입했습니다. 원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집트 구왕국 제5왕조 파라오인 사우레의 비석에서 찾아볼 수 있죠. 푼트로 떠났던 원정대가 8000개의 몰약 덩어리와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1994년경 아부지르에 있는 사울의 파라오의 피라미드에서 해당 사건을 묘사한 부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부조 속에는 몰약, 개, 당나귀 등을 가득 실은 4척의 배와 함께 왕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인간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죠. 푼트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옷과 헤어스타일에 따라 세 계층으로 구분되며 그들 중 일부는 파비안, 즉 개코 원숭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모습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 미니나 케프리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이처럼 문헌 속 푼트는 전설 속 환상의 나라처럼 그려져 실존했던 국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1000년 넘도록 이집트와 푼트 사이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푼트로 가는 배를 띄운 파라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제18왕조의 다섯 번째 파라오 하트셉스 여왕인데요. 푼트 원정에 지대한 관심을 품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따 건설한 신전 1층 벽면 전체를 푼트 원정대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넣었습니다. 여왕의 원정대는 선원, 키자비, 감독, 선장, 호위무사까지 약 200명으로 배 5척을 나눠 타고 항해를 시작했다. 나일강을 따라 배를 타고 약 5일간 남하하자 푼트에 도착했다. 푼트에는 상아, 금, 은, 소금 및 각종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푼트의 여왕에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선물을 바친 후 제사에 쓰일 몰약과 시더나무 등을 샀고 유향나무를 분채 떠서 선적했다. 제18왕조에 이르러 이집트와 푼트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조각한 보조 덕분에 양국의 관계는 물론 푼트의 풍경까지 엿볼 수 있는데요. 벽화 속 푼트 사람들은 기둥이 새장처럼 생긴 집에 살고 있으며 집 주변에는 대추 야자나무 숲이 있고 그 주변으로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도 보이죠. 원숭이, 표범, 하마, 기린 등이 논이며 열대의 태양새가 날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에는 살지 않는 동물들의 모습과 생활 양식이 발견되면서 점점 더 푼트가 실존했던 나라가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죠. 그리고 10년이 흐른 2004년 12월 미국 보스턴 대학의 고고학자 카트린 바드 박사가 우연히 동굴 하나를 발견하면서 수천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푼트 원정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료와 함께 이집트의 메르사 가와시스라는 항구 근처의 옛 강가를 탐사하던 중 사구 언덕 측면에서 굴 입구를 발견했다. 들어가 보니 여러 개의 동굴이 연결된 형태였는데 이곳에 배 선체를 이루었던 널판지들과 노 둥글게 말아놓은 동아줄이 놓여 있었다. 제작 추정 연도는 4000년 전. 그 외에도 21개의 나무 상자를 발견했는데 속은 모두 비어 있었지만 그 뚜껑에 푼트에서 온 보물이라는 고대 상형 문자가 쓰여 있었다. 이집트 비석 속 바로 그 푼트였다.
바드 박사가 발견한 것은 물길이 말라붙어 수천 년 동안 방치된 옛 항구였는데요. 동굴 입구에 세워진 한 비석에는 제12왕조의 6대 파라오 아멘헴헤트 3세의 이름과 왕이 훈트 원정을 명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도자기 조각들의 탄소 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소 이집트 중왕국 시대부터 신왕국 초기까지 이 항구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고된 항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선체 일부와 푼트에서 왔다는 게 명시된 유물들은 푼트가 전설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고대 국가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푼트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1822년 프랑스의 젊은 언어학자 장 프랑스와 샹플리옹이 미스터리에 쌓여있던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로부터 지난 수십 년간 고고학자들은 푼트의 위치를 찾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하지만 옛 신들의 땅이 어디였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푼트가 홍해나 인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성서학자들은 푼트가 에덴 동산의 일부이며 금과 은 및 각종 보석의 산지로 알려진 하윌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서학자들이 언급한 하윌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개의 강 중 하나인 비손강이 휘감아 흘렀다는 땅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순금이 나며 베델리엄, 포마노도 있다고 했죠. 흥미로운 것은 성경 속 베델리엄이 푼트의 무역품에 등장하는 몰약과 매우 비슷한 향료라는 것인데요. 향과 성분에서 몰약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본 몰약 덩어리는 이 베델리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푼트는 에덴의 후예들이 세운 국가였던 걸까요? 푼트의 추정지로 언급되는 지역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집트 문헌에서 푼트의 위치가 남쪽이라 언급된 점과 표범, 개코 원숭이, 기린 등의 동물이 묘사된 점을 미루어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 일대가 옛 푼트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근거로 소말리아 한 자치주의 이름이 푼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푼트란드라는 것과 고대 이 지역에서 흑단, 금, 유향 등이 많이 났고 무역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할 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거론된 수많은 후보지 중 푼트가 있었던 땅은 존재할까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황금의 나라, 진귀한 보물이 가득한 신들의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신하가 이마를 땅에 대고 고하기를 제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가장 값비싼 모든 보물을 배에 실어 당신께 돌아오겠나이다. 그러자 뱀이 답하였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바치려는가? 나는 이미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푼트의 지배자가 아닌가? 그리고 보라, 네가 한번 이곳을 떠나면 이 섬을 다시는 보지도 찾지도 못하리니 이 땅은 곧 파도에 감춰질 것이니라.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세계 교역의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에 선박이 좌초되면서 수십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얼마 뒤 26일에는 중부 소아그 지역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그 다음 날에는 카이로에서 10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일부 신비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연이어 발생한 이집트의 대형 사고 원인이 파라오의 저주 때문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정부는 타흐리르 광장 박물관에 안치된 22구의 파라오 미라를 새로 지은 푸스타트 국립박물관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직후 사고가 연달아 벌어진 것이 미라를 옮겨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려 한 대가라는 주장이었죠. 왕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으리. 일반적으로 이집트 파라오의 미라가 안치된 관에는 무덤을 파헤치려는 자들을 향한 저주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전 세계에 유명해진 것은 고고학계의 대표 미스터리인 투탕카멘의 저주 때문인데요. 1922년 이집트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된 후 최초 발견자였던 하워드 카터, 발굴 비용을 지원한 카르나본 백작과 관련된 사람들이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자 세계 언론들은 파라오의 저주가 실현되었다고 보도합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저주의 시작점이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이라고 믿게 되었죠. 하지만 파라오의 저주라 불리는 최초의 사건은 그보다 13년 앞서 1909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가의 계곡을 조사 중이었던 하워드 카터와 그 일행들은 조사 도중 원형 극장과 비슷하게 생긴 바위 지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고학교의 유명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바위를 무대 삼아 신비한 내용의 연극을 상연하기로 마음먹죠. 이들 대부분은 이집트 제18왕조의 10번째 왕이자 투탕카멘의 아버지 아케나톤의 열렬한 지지자로 역사에서 삭제된 파라오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케나톤은 고대 이집트 신들을 모두 부정하고 아텐이라는 새로운 신을 만들었던 문제적 파라오다. 그 대가로 고대 이집트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 내세에 들지 못하고 지옥을 떠돌던 아케나톤의 영혼이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것이 연극의 주된 줄거리였다. 아내는 아케나톤의 어머니인 티의 왕비 역을 맡았는데 무척 몰입한 듯 보였다. 우리는 파라오의 기일에 맞춰 1909년 1월 26일에 연극을 공연한다는 초청장을 돌렸다. 그리고 1월 23일 리허설에 들어갔다. 극중 아케나톤은 호루스 신 앞에 죄를 고하는 대신 자신이 한 일을 끝끝내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곤 어머니 티의 왕비에게 자신이 만든 신 아텐의 찬가를 낭송해달라고 청하죠. 극중 왕비 역을 맡았던 코리나 린든 스미스가 찬가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모래폭풍이 불어닥칩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거센 바람이 몰아치자 리허설은 중지되고 배우들도 숙소로 대피하죠. 인부들은 겁을 집어먹고 신들이 노한 것이라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코리나는 눈이 찢어질 것 같은 격통을 느꼈고 아케나톤 역을 맡은 호텐스 역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은 카이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코리나는 실명 트라코마라고 불리는 전염병을 진단받습니다. 담당 의사는 질환이 이렇게 갑자기 심하게 발병한 것은 처음 보았다고 말하였죠. 호텐스 역시 급성 궤양으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목숨은 건졌지만 연극은 영영 중단되고 마는데요.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이 시기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고백합니다. 암원 신전의 신상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장대로 매를 맞았다는 거였죠. 후에 동료들을 통해 긴 봉으로 사람을 때리는 대형이 고대 이집트에서 신을 모독하거나 사원 등의 신성한 성소를 파괴했을 때 내려지던 형벌이라는 걸 전해들었다. 파라오의 눈에는 우리가 신을 모독한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아케나톤은 아직도 신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걸까? 하워드 카터 일행이 겪은 일련의 사건은 인부들에 의해 파라오의 저주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아멘호테프 무덤 바로 옆이었다는 점, 연극이 이집트 고대 신들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그들이 파라오의 분노를 산 것이라고 수군거렸죠. 이후 현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면서 인부들이 발굴 작업을 기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하워드의 조수였던 아서 로버트 칼렌더는 이러한 현상은 그저 우연의 일치이며 미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스운 일이다. 그들의 파라오는 지금까지 제대로 숙면을 취했던 적이 없다. 이집트에서는 한 집 걸러 한 집이 도굴꾼이다. 아예 도굴꾼으로 이루어진 마을도 있다. 파라오의 잠을 깨워서 심기를 어지럽혀서 저주를 받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긴 세월 무사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집트에서 도굴은 장래 의식의 일부라고 부를 만큼 일상적이었습니다. 1875년 이집트 계곡이 발견되었을 당시엔 이미 거의 모든 무덤이 파헤쳐져 유물 부스러기조차 보기 힘든 상황이었죠. 게다가 아직 도굴되지 않은 무덤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어 땅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이 약 30년간 지속되면서 한간에는 더 이상 파헤칠 무덤이 없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도굴꾼이 이미 탈탈 털어간 빈 무덤을 마주한 외지인들에게 파라오의 저주는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금기를 깨고 무덤을 털어가는 도둑조차 벌하지 않는 파라오가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질 리 없었는데요. 이후 발굴팀의 상징인 카나리아가 코브라에 잡아먹히거나 발굴팀 중 몇몇이 누군가에게 매를 맞는 악몽을 꾸고 팀을 이탈하거나 시시때때로 현장에 모래폭풍이 불어닥쳐 현장이 엉망이 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발굴팀은 굴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2년 11월 26일 3000년의 봉인이 깨지고 황금 마스크를 쓴 소년왕 투탕카멘의 무덤이 세상에 드러나죠. 뭔가 보입니까? 예, 아주 놀라운 것들이. 발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대화처럼 투탕카멘의 무덤은 온통 놀라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황금 마스크를 비롯해 황금관, 황금 전차, 황금 옥자, 운철 단검, 온갖 동물의 조각상과 의식용 침구, 동상, 배의 모형, 무기 항아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물이 쌓여 있었죠. 공식적으로 발굴된 유물 숫자만 무려 3만 4천 점으로
그중 황금의 무게만 110kg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무덤 발굴 사건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황금 유물이 아니라 몇 년간 이어진 연속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무덤 봉인이 깨진 직후에 하워드 카터는 묘소 입구에서 석판을 주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나의 집을 향하여 쳐든 손은 말라서 비틀어질 지어다. 나의 이름, 나의 주춧돌, 나의 모습, 나의 상에 손을 대는 자들은 파멸의 운명에 떨어질 지어다. 며칠 후 미라를 꺼내기 직전 황금관의 근처에서 발견한 또 다른 점토판에도 비슷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죽음은 그 날개로 파라오의 평안을 교란시키는 자들을 모두 죽이리라. 카터는 점토판을 황급히 숨겼다. 인부들이 이를 알면 동요될까봐 염려했던 것이다. 무덤이 열리고 5개월 후 1923년 4월 5일 발굴의 한 축을 담당했던 카르나본 백작이 모기에 물려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합니다. 같은 해 9월 백작의 조카로 발굴팀에 연관되어 있던 오베리 허버트가 급사했고 비슷한 시기 발굴팀과 동행했던 사진기사 더글라스 라이드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발굴팀 중 최후의 생존자였던 리처드 애덤스는 TV에 출연해 한순간도 파라오의 저주라는 터무니없는 전설을 믿어본 적 없다고 큰소리쳤다가 귀가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이후 그의 부인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비행기 추락으로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또한 1972년 투탕카멘 유물의 영국 박물관 전시를 위해 수송 작업을 지휘하던 가멜 메레즈는 파라오의 어리석은 전설을 믿지 않는다고 공언한 그날 밤 갑자기 돌연사하죠. 투탕카멘의 황금관을 만졌던 미국 철도계의 거물 조지 제이 굴드와 조엘 우리라는 영국의 실업가도 무덤을 견학한 직후 고열로 쓰러져 사망합니다. 이처럼 발굴에 직접 관여한 사람 11명, 무덤을 공개할 당시 참석했던 20명의 고고학자 및 관리, 기자 13명, 이후 투탕카멘 무덤 발굴에 관여한 21명을 비롯해 총 60여 명이 잇따라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이집트의 역사가 바삼 엘샤마아는 무덤 발굴 당시 실내에 고여있던 암모니아가 다량 누출됐고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고고학자들이 눈과 코에 화상을 입거나 폐렴을 일으켜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이집트의 저명한 과학자인 자이 하와스 역시 저주 때문이 아니라 발굴 현장에 있던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놓았기도 했죠. 실제로 무덤에서 발견된 박쥐 배설물에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기엔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피격, 교통사고, 급사, 심장 발작 등 사망 이유가 다양하며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스러운 연쇄 죽음에 대한 과학적 해설을 내놓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지만 현재까지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집트 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파라오의 저주가 수면 위로 떠오르곤 하는데요. 수에즈 운하 자초 사고 이후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집트 정부는 근래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저주와 관계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미라 운송 계획을 추진하죠. 한 가지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미라 이송 계획이 파라오의 황금 행진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미라 운송 차량을 파라오가 즐겨 타던 이집트 고대 목선을 본떠 특별 제작하고 이송 행렬 인원 모두에게 이집트 전통 의상을 입혀서 고대 왕의 행차를 재현하는 데 공을 들이죠. 일부에서는 이런 행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집트 정부가 이런 선택을 내린 이유는 1800년대 진행된 오래된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주인공은 무함마드 에드엘 라술. 그는 마을 전체가 도굴꾼으로 이루어진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도굴꾼으로 살았던 남자였죠. 우리 집안은 기원전 13세기부터 도굴을 업으로 삼았다. 단지 파라오의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사자의 저주는 무리하고 무지한 침입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나는 작업을 진행할 때 항상 갑오로 내려오는 왕실 장례 장비를 사용해 신하의 예를 갖췄다. 일꾼들에게 파라오를 향한 경외를 잃지 말고 혀를 단속하라고 가르쳤다. 그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의 말처럼 그들이 무덤을 파헤치고도 파라오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하의 예를 다하였기 때문일까요?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라오의 저주, 그것은 정말 이집트의 고대 신들이 내리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인 걸까요? 그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최근엔 2023년 3월 2일 이집트의 고대 유물부 장관인 자이 하와스가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쿠프왕 대피라미드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 복도를 발견했다. 카이로 대학교와 프랑스의 HIP 연구소가 이끄는 국제 프로젝트 팀 스캔 피라미드는 최첨단 스캔 기술인 뮤어그라피를 이용하여 암석을 투과해 피라미드 내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그 과정에서 방 혹은 복도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공간을 찾아냈는데요. 이에 6mm 크기의 초소형 내시경을 암석 틈새로 투입, 이제껏 발견되지 않았던 숨겨진 복도를 발견해냈죠. 연구팀은 내시경을 투입하는 것부터 방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카메라 영상도 공개하였는데요. 대피라미드의 북쪽면 내부에서 발견된 이 통로는 길이 9m, 폭은 2m로 거대한 암석으로 지어진 벽과 V자형 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양쪽 벽이 모두 막혀 있어 복도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자이 하와스는 이 통로가 무언가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쿠프왕의 진짜 무덤으로 향하는 길목일 수도 있다고 말했죠. 행여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천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쿠프왕 묘실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되는 발견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 크기가 가장 거대한 쿠프왕 대피라미드에서는 현재까지 총 3개의 묘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묘실에서도 미라와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공개된 묘실은 사실 가짜이며 진짜 묘실로 통하는 입구는 피라미드 내부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가설, 오래전 이미 도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어있는 것이라는 가설, 피라미드는 일종의 묘비일 뿐이고 그 진짜 묘실은 피라미드 아래 지하에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까지,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는 수천 년을 넘게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첨단 기술들을 사용한 각종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내부의 미스터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죠. 이집트 당국은 이번 발견이 그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가설 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쿠프왕의 묘실이 피라미드 내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기에 이번 발표에는 전 세계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정체불명의 방들이 그저 피라미드의 무게를 재분배하기 위한 부속 공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거대한 암석들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배시키기 위해서 피라미드의 건설 과정 중 의도적으로 공간을 비워두었을 뿐 역사적인 묘실이나 유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죠. 이에 스캔 피라미드 연구팀은 아직 밝혀진 사실은 복도의 존재 여부뿐이지만 이러한 발견이 곧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높은 기대감을 표했고 관련된 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집트 최고위원회 의장인 모스타파 와지리 역시 우리는 이 복도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라며 연구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였죠. 놀랍게도 피라미드 내부 속의 비밀 공간은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도 쿠프왕 대피라미드 북쪽의 특정 부분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다음해인 2017년에도 대피라미드의 그랜드 갤러리 위 암석 구간에서 30m 길이에 달하는 방을 발견해냈죠. 이 또한 뮤온 스캔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라 직접 그 방 속을 탐사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피라미드 내부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공간이 여러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어딘가로 연결되는 통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입구인지는 모르는 일인 것이죠. 역사가 유구한 고대 유적이다 보니 훼손할 수가 없어서 직접적인 탐사는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뮤어그래피 같은 비파괴 탐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궁금증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곳이 정말 숨겨진 파라오의 방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놀라운 부장품들이 발견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발견된 공간들은 추가 탐사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이집트 학자이자 피라미드의 고고학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수집하는 기자 프로젝트의 일원 피터 데르 마누엘리아는 대피라미드에 밝혀지지 않았던 내부 구조를 알아낸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성과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이집트 학자인 에이다 도슨 역시 이곳에는 피라미드의 축조 비밀이 담겨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고대 이집트의 건축 비법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올해 3월에 발견된 피라미드 속 비밀 복도에 대한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다고 평가받는 과학 저널 네이처에도 실렸는데요. 해당 논문을 작성한 연구진들 또한 이번에 발견된 미지의 공간에 대하여 불가사의한 건축물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이 구조에 대하여 더욱더 헌신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라며 추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죠.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하나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4천년의 비밀 피라미드. 과연 발견된 복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중에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쿠프왕의 진짜 묘실로 향하는 길목이 존재할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8년 미국의 과학 채널 사이파이에서 1시간 30분 길이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The Secret KGB Abduction Files.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1990년 러시아의 크렘린에서는 로켓 추진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과학 고문으로 천체 물리학자 빅토르 이바노비치를 고용합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 일부 비밀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죠. 보관소를 살펴보던 이바노비치는 국가정보기관 KGB가 시행한 비밀 프로젝트 문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KGB가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에서 12,000년 전에 외계인 미라를 발견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는데요. 이바노비치는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하여 폭로하기로 결심하였고, 그것은 곧 다큐멘터리의 제작으로 이어졌죠. 1961년 소련 정부는 ISIS 프로젝트라는 기밀 작전을 시행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놀랍게도 이집트에서 외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요. 미소 냉전이 심화되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던 소련은 그 해답을 외교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따르면 KGB는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이전부터 인정하고 탐색해왔다고 하죠. 1956년 수에즈 전쟁을 통해 이집트와 동맹축을 형성한 소련은 이후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국가적 협동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시행한 것이 바로 ISIS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요. 이집트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한 소련은 피라미드 속에 자신들이 찾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했다는 에너지 원천으로 곧 외계의 기술을 의미했죠. 그렇게 양측은 서로 간 이익에 대한 보장을 약속한 뒤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961년 시작된 프로젝트는 1988년까지 무려 27년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KGB가 찾아낸 것들은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이었죠. KGB 측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한 것들은 따로 목록화되어 문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래된 유물이라고 여기기에는 특이한 부분들이 존재했는데요. 비틀어서 작동하는 방식을 가진 정체불명의 열쇠,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유리섬유 물질이 함유된 의류, 방사선이 방출되는 무기류, 돌로 조각된 특이한 외형의 작은 모형 선박, 군주들이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가면 등 새롭게 찾아낸 유물과 부장품들은 아주 다양했죠. 이상한 것은 문건에 기록된 유물들의 형태가 고대 이집트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술의 수준은 적게는 몇백 년, 많게는 수천 년을 뛰어넘었죠. 이바노비치 박사는 이와 같은 이집트 문화와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들을 근거로 고대 이집트에 그들 외에 다른 문명이 개입하였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우주로부터 유래한 지구방 문명이었죠. 이바노비치 박사는 가설을 제시하며 한 가지의 동영상을 함께 공개합니다. ISIS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다방면에서 이를 조사하고 추적하던 이바노비치는 러시아 마피아가 프로젝트에 일부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관련자와 접촉한 그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서 하나의 비디오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비디오에는 KGB 장교와 요원들, 소수의 러시아 과학자 그룹이 피라미드 지하로 내려가 부장품들을 찾아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두 명의 베두인이 우연히 찾아낸 무덤으로 마그바르트 알주하르, 즉 방문자의 무덤이라는 뜻의 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비디오에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상형 문자가 새겨진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간 KGB 요원들은 그곳에서 석관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들은 지렛대를 이용해 석관 뚜껑을 열었고 안에서 커다란 신장을 가진 미라를 찾아냅니다. 이후 카메라는 급히 꺼졌으며 다시 커진 화면에서는 방독면과 방사능 측정기기를 갖춘 채 미라를 검사하는 영상이 이어지죠. 그들이 프로젝트 파일에 적어놓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해당 미라의 신장은 2m를 넘었으며 인간이 아닌 생물종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요. 분자 생물학자인 보리스 티모예프가 탄소 분석을 통해 연대를 추적한 결과 이집트 왕조보다 수천 년을 더 앞서는 기원전 만년경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미라는 인간과 유사하게 생긴 외계인이고 그 외계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에 활동하였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바노비치 박사는 외계인 미라가 발견된 방의 연대 또한 동일하게 추정되었다며 피라미드의 최초 건설 연대도 이와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뛰어난 문명과 비약적인 건축 기술은
단기간에 이루어낸 성장이 아닌 여타 문명들보다 만연한 앞섰기에 그리고 외계의 진보된 지식을 전수받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죠. 다른 모든 고대 문명들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기술과 사회의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는 다르다. 이들은 어느 순간 각성하듯 모든 걸 이루어냈다.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다큐멘터리에서는 기자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의 삼태성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오리온 자리는 석관에 누워있는 외계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피라미드와 오리온 자리의 연관성이 조명된 것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오리온 자리의 모양, 별빛의 선명도와 크기에 따라 기자 피라미드를 배치하였다는 가설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1993년에는 독일의 연구팀이 기자 피라미드에서 당시의 오리온 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관측 구멍을 발견해내 학술적 논란이 되기도 했죠. 과연 이집트 피라미드의 배치가 오리온 자리를 닮아 있는 것에는 더욱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고대 이집트가 외계 문명과 맞닿아 있다는 미스터리한 가설은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흥미거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이집트의 고문헌 중 외계인 UFO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툴리 파피루스인데요. 툴리 파피루스는 투트모세 3세 시대 파피루스의 원본 필사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필사본은 바티칸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알베르토 툴리가 소유하던 고문서 중 하나로 툴리가 고인이 된 후 러시아의 이집트 학자 보리스 두 라슈빌츠가 찾아내 1953년 포틴 소사이어티 매거진에 게재하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났죠. 이것은 공개 즉시 학계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툴리 파피루스가 UFO 목격에 대한 인류 최초의 서면 기록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2년 겨울 세 번째 달에 6일 왕궁의 서기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고리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머리가 없었고 거친 악취를 내뿜었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몸통의 길이는 45m 정도였으며 이를 본 서기관들이 크게 놀라 혼비백산했다. 그것들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며칠 뒤에 더 많은 고리들을 몰고 다시 나타났다. 불의 고리들은 태양보다도 더 큰 힘으로 하늘에서 빛났고 눈이 닿는 상공의 끝까지 뻗어 있었다. 이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주시하니 고리들은 저녁까지 그 자리에 떠 있었다. 파라오는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향을 피웠고 그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 사라지자 이 사실을 왕궁서에 영원히 기록하라 명하셨다. 이것을 기록했을 당시에 투트모세 3세는 20대 중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고대 이집트의 강역을 최대로 넓히는 업적을 세우며 정보광이라고 불리게 되죠. 신비론자들은 투트모세 3세가 길고 긴 이집트 역사에서 정보광이라는 단일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를 툴리 파피루스와 연관짓기도 했는데요. 그가 이 만남을 시초로 하늘의 존재들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투트모세 3세와 같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아크나톤 역시 외계인 UFO와 관련한 수많은 음모론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다신교를 부정하고 아텐이라고 불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정체불명의 유일신을 섬겼으며 이는 당시의 고대시 아크나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과 만났다라는 구절로서 등장하기도 하죠. 과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만난 하늘 위 존재들은 KGB가 찾아냈다는 외계인 미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시크리트 KGB 어브덕션 파일즈 다큐멘터리는 숱한 논란을 낳았지만 이후에 후속 보도는 없었으며 속편 또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사이파이 채널에서 딱 1회 방영된 것이 전부였는데요. 사이파이는 유료 채널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곧 후속 영상의 제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였죠. 이것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실제 국가 기밀을 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외계인 미라,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남아있는 외계 문명의 증거들, 이들에 대한 진실과 미스터리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